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다시 올림픽 공원 특설 코트입니다. 이곳 야외에서 펼쳐지는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8 3x3 농구 챌린지 결선 대회 8강 마지막 네 번째 경기입니다. 자, 가을 하늘이 너무나 좋은데요. 네. 오늘 뭐 야외에서 이 3x3 경기를 즐기기에는 정말 최적의 날씨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산을 쓰면서 선글라스를 끼면서 하는 것 빼고는 너무나 좋아요. 네. 네. 자, 이렇게 좀 많이 올랐고, 예. 네, 또 뛰는 선수들이 사실 날씨가 추우면 또 다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은 뭐 아주 좋은 날씨인 것 같네요. 어제는 살짝 좀 쌀쌀해서, 그렇죠. 저희도 좀 준비를 많이 해서 왔는데 지금 다 옷을 하나씩 벗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들이 나온 가족들의 모습도 보이고, 자, 이렇게 생활 속에서 쉽게 스포츠가 접해져야 이 또 취미로 사람들이 또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일단은 예. 뭐 바쁜 뭐 학생들, 사회인들이 스포츠를 즐기려면 일단 접근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예. 아, 그러면서 본다면 역시 3x3는 아주 큰 이점을 가지고 있죠. 예. 또 이렇게 하는 걸 보여줘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 이게 그 대회구나 하면서 또 시청할 수도 있거든요. 예. 자, 8강 네 번째 경기 울산팀 선수들입니다. 김동우, 김승현, 최재원, 박수환 선수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울산팀 광주도의 준우승 팀입니다. 이에 맞서는 크누피 팀입니다. 자, 성규빈, 신상원, 배정준, 이성수 이렇게 네 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그렇죠. 이 크누피 팀은 뭐 전부 다 이제 선수 출신이 아닌 예, 그런 멤버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자, 부산 대회 준우승 팀입니다. 그리고 이 팀이 참 열정이 많아요. 부산 대회뿐 아니라 광주 대회 그리고 서울 대회까지 모두 다 참가를 하면서 자 본인들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크누피 한국교원대학교 체육교육과 선수들입니다. 학생들입니다. 자 울산 팀이 하얀색 유니폼 그 다음에 크누피가 빨간색입니다. 두점 불발. 자 자꾸 저희도 5대5 농구가 입에 익어서요. 1쿼터가 시작됐다고 말하고 싶네요. 하지만 그렇죠. 네. 1쿼터가 마지막 쿼터입니다. 맞습니다. 그냥 경기가 네. 시작된 거죠. 네. 자 울산이 먼저 득점. 자 크노피 들어오면서 네. 자 파울이에요. 슛 동작 파울. 그렇죠. 베이스라인을 잘 돌파했고 자 수비수 붙여놓고 슛 동작. 네. 네. 아무리 접촉이 많이 허용되더라도 슛을 던지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정도의 침범이 나온다. 이건 이제 바로 파울이 불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크누피의 자유투 크누피 선수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비선수 출신이고요. 네. 한국 교원대학교 학생들입니다. 자 울산 자 네. 득점하네요. 득점해냅니다. 왼쪽으로 돌파를 하면서 지금 2선 블락도 잘 피했죠. 자 하얀색의 울산 두 점째. 자 크누피 먼 거리 두 점. 오호 들어갈 뻔했어요. 이런 거 들어가면 참 기분 좋은데. 그렇죠. 네, 아쉽겠습니다. 네. 다시 울산. 아. 나갔어요. 네. 잡는 순간 본인도 밟은 건 알았는데 한 번 더 시치미를 떼봤는데 그렇죠. 예. 왜냐면 휘슬 안 불리면 계속 플레이하면 되죠. 그죠. 심판이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블 샷 블락. 두 명의 선수가 함께 올라갔어요. 야, 이게 역시나 이제 20대 초반 정도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예. 아, 운동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3x3는 상당히 몸싸움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슛블락도 적극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리바운드 잡아내게 되면 네, 속공이고요. 예, 샷클락 바레이션 카노피.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빨리 공격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네. 뭐 샷클락 한 7, 8초 쓰고 공격해야지 이거 불가능합니다. 예. 네. 이 보통 자 이번에 뒤로 넣는 거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다시 울산 다시 돌아서면서 슛 불발. 너무 강했네요. 예. 자 크노피 공격 템포를 빠르게 이번에도 가야죠. 자 가운데서 두 점 불발. 리바운드 울산. 아. 자 하지만 뒤로 빼는 공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은 사이드라인을 밟지 않기 위해서 스텝을 좀 불안하게 밟았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나가는 패스도 부정확했고요.
자, 슈팅 불발됐고 울산 다시 바로 안으로 네. 내줬고 아 이거는 정말 리턴 패스가 기가 막혔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 2점 라인 바깥에서 저렇게 빠른 패스를 얼마나 정확하게 주느냐 예. 이 싸움이죠. 3대 1입니다. 울산이 3점, 크노피가 1점. 자, 샤클럭 바이레이션. 자, 다시 한번 크노피에서 샤클럭 바이레이션이 나왔어요. 이 5대 5 농구에서 10초 남겨놓고 공격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지만 여기는 아니거든요. 바로 공격 시작해야 예. 돼요. 선수도 적고요. 그렇죠. 자, 안쪽에서 리바운드 득점 안 됐고 다시 리바운드 네.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슛 동작 자유투를 얻어냅니다. 울산. 전체적인 높이가 이제 울산이 좋다 보니까 예. 역시나 페인트 존 내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점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 3x3 이번 쿠스프 대회에 나온 선수들을 보면 하나교에 나온 선수들도 많지만 이 지역에서 좀 한다는 선수들끼리 연합해서 나온 선수들도 많아요. 그렇죠. 뭐 이제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 네. 잘 맞는 선수들끼리 또 구성을 해온 경우가 있죠. 예. 아. 자, 이번에 슛 동작 파울 그리고 마스크 카운트!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냅니다. 4대 1 그리고 추가 자유투 이 장면이었어요. 패스 게임을 확실히 지금 울산 팀이 잘 가져가고 있고 예. 이미 인사이드에서 이제 볼이 투입된 이후에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크루피 입장에서는 파울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확실하게 끊어주지 못하면서 지금 엔드원 플레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예. 자, 크루피 빨간색 유니폼에 크루피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어요. 4대 1. 자, 2018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3x3 농구 챌린지 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이곳 올림픽 공원 특설 코트입니다. 참 올림픽 공원이 산책하기도 좋고 뭐 공연장도 많고 경기장도 있고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또 야외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환경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계속 예, 스포츠에 대한 관심 함께 또 만들어가면서 대학생들이라면 휴학생도 가능합니다. 이 대회는 계속 이어지니까요. 네. 네, 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퇴생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휴학생까지 되는 걸로. 휴학생까지. 네. 자, 바스켓 카운트에 이은 자유투 실패. 하지만 네. 티빈! 자, 이런 득점이 허술이거든요. 그렇죠. 5대 1 대. 이런 득점이 이제 크루피 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자, 작전 시간을 하나 불러놓고 이런 실점을 했다. 이거 굉장히 예. 아쉽죠. 자, 하지만 3x3는 작전 시간이 불려져도 감독이 들어와서 작전 실시를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건 뭐 프로 대회도 마찬가지고 아시안 게임에서도 그랬고요. 자, 잘 왔어요. 크루피! 이런 깔끔한 플레이 분위기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수비 다 붙여놓고 패스였거든요. 예. 돌파가 일단 선행이 아주 잘 됐어요. 이대호. 다시 페인트 존 안쪽 들어왔습니다. 네. 울산 흐르는 공 뺏어내는 크루피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야 되죠. 뒤쪽 두 점! 불발. 네. 자, 지금은 예. 빠른 패스를 통해서 오픈을 만들었기 때문에 던져볼만 했어요. 그렇죠. 자, 높이를 이용한 네. 패스가 나왔습니다만 슛 동작 파울을 얻어냅니다. 이제 아기자기한 패스 게임은 확실히 울산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네. 지금도 이제 수비가 밀집된 상황이었는데 엔트리 패스를 아주 과감하게 찔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울산 팀은 한 명 김동우 선수만 선수 출신이고요. 아마 고등학교 때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선수들 뛰고 있는 모든 선수들이 선수 출신은 아닙니다. 자, 다시 울산 공을 뺏어냈습니다. 6대 2. 몇 점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5분 55초. 시간 아직 넉넉합니다. 크노피 스틸. 자, 여기서 시켜야죠. 자, 레드볼. 자, 레드의 크노피 공이 선언이 됐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러네요. 그렇죠. 지금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수비는 아주 훌륭하죠. 예. 아, 여기서 두 점짜리가 나오네요. 크노피 추격하는 점수입니다. 4대 6. 자, 그래서 작전 시간 이후에 확실히 예, 크루피도 좀 살아났네요. 실수를 처음에는 했는데요. 맞습니다. 그다음부터 살아납니다. 예. 하지만 인사이드 강한 울산. 자, 다시 크루피 도전 불발. 네네. 자, 끝까지 한번 쫓아가 보지만 나가고 맙니다. 던져볼 만한 슛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초반보다는 확실하게 2점 라인 바깥으로 이제 빠르게 패스를 하는 그 동작이 좋아졌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해가 뉘엿뉘엿 조금 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오우. 자, 높은 패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몸싸움으로 이겨내면서 득점 만들어냅니다. 4대8 다시 더블 스코어. 확실히 울산은 호흡을 좀 많이 맞춰본 것 같아요. 예. 네. 자, 어렵게 지켜냈고 더블팀 외곽 와이드 오픈 털립니다.
끝까지 뛰어가면서 막아냈던 울산. 이게 페이크를 한번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예. 공격제한 시간 때문에 마음이 급하죠. 그렇죠. 네. 자, 또 높이를 이용한 힘 있는 득점. 4대9. 자, 부정 수비로 경고 1회가 주어지는군요. 그렇죠. 네. 아, 여기 한번 보시죠. 아, 멋진 스피드 무브. 기술이 좋네요. 빅맨이지만 예. 아, 저렇게 1대1 공격을 드리블로 할 수 있다는 건 아주 훌륭합니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벗겨냈어요. 네. 한 점짜리 슛이었는데요. 에어볼. 자, 크노피가 다시 좀 흔들리는 모습. 조금 추격하나 싶었는데요. 그렇죠. 6대4까지 지금 추격을 했는데 네, 내리 3점을 내준 게 아쉬웠고요. 네. 또 안쪽에서 쉽게 내주는군요. 네. 그리고 깔끔하게 득점하는 울산. 그러니까 빅맨들이 저렇게 움직여주면 가드들은 편해요. 아우, 발목 자, 괜찮나요? 크노피 네. 어, 넘어졌는데요. 발목이죠. 예, 착지하면서 좀 불안했고 지금 발목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심판이 지금 경기를 끊어줬어요. 그렇죠. 뭐 고의성은 없었습니다만 예. 슈팅을 던지고 내려올 때 수비수 발 밟고 저렇게 이제 발목 접치는 경우가 많은데 아 그러면 진짜 네. 크게 다치는 경우도 그렇죠. 많고요. 왜냐하면 점프를 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발목이 꺾이기 네. 때문에 이 장면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우. 통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벤치로 일단은 나갑니다. 교체를 하고 쉬고 있는데 아, 큰 부상이 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선수들은 직업 선수는 아니지만 또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네. 다치면 안 됩니다. 지금 또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맞아요. 이 괜히 또 발목 아프면 괜히 공부가 안 되는 것 같고 제 경험상 정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예. 네,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부상이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자, 부상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득점 4대11. 아, 이번에 부정수비죠? 예, 네. 부정수비 경고가 나왔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처벌이 내려집니다. 자유투 그리고 공격권까지 주어질 것 같죠? 자, 자유투 하나 주고 공격권까지 크노피. 그러니까 이게 3-3의 재밌는 룰이에요. 예. 네. 첫 번째 패스를 빠르게 막아야 되는데 또 그 첫 패스를 못 막는 노차지 에어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골 밑에 이 아크로 그려진 맞아요. 부분. 네. 네. 거기 노차지 에어리요. 오. 자, 잘 벗겨냈어요. 네. 그리고 득점. 크노피 여섯 번째 득점. 11대6. 지금 뭐 예, 추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3분 한 15초 정도 남아 있어요. 네. 자, 울산 더블 클러치 불발. 자, 리바운드 협력 리바운드를 잡아냈던 크노피 두 점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다시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계속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금 크노피가 허슬 플레이가 살아났어요. 예, 메가 와이드 오픈. 아, 이번에는 네. 울산 선수가 엉덩이부터 먼저 들이밀었습니다. 그렇죠. 네. 3점 라인으로 지금 황급하게 나가다가 네. 슛 안 쏠 걸 알았지만 이미 이제 관성 때문에 네. 뭐 저런 수비를 할 수밖에 없죠. 네. 큰 엉덩이로 상대 공격을 한번 막아봤는데 이거 파울로 지적이 됐습니다. 계속되는 크노피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2분 50초 정도 남아있습니다.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잘 줬어요. 자, 넣어야죠. 하지만 3초네요. 자, 3세컨 바이레이션이었어요. 네. 자, 이 3세컨 바이레이션이 나오면서 크노피의 잘 만들어 놓은 공격이 불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울산 올라와서 아, 울산도 지금 계속 득점을 못하면서 도망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빠르게 지금 뭐 2득점이 나온다면 예. 네, 충분히 추격 여지가 있습니다. 해볼만합니다. 자, 중거리 미들레인지 올라왔습니다만 불발. 다시 울산 정확한 공격이 안 됐어요. 남은 시간 2분 20초. 자, 공중에서 네. 끝까지 림을 보면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운동 능력을 아주 잘 활용하는 선수네요. 예. 크노피. 자, 크노피의 봉이 어렵게 빗나갔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잡았어요. 자, 인사이드에서 레이업! 아, 이것도 네네네. 놓쳤어요.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계속 잡아내는 크노피. 자, 이번엔 휘슬 불리지 않았어요. 본인의 실수. 울산 이제 좀 여유가 생기나요? 들어오면서 슛! 네. 득점! 김동우! 기본적으로 3명 다 컷인을 아주 잘하네요. 예. 김동우 선수가 제대로 끊고 들어왔고요. 네. 자, 다시 한번 페인트 존에서 크노피의 득점. 7대13 점수는 많이 벌어져 있고요. 남은 시간 1분 25초. 울산은 이제 한 점씩 보태가면 승리로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크노피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2점 불발. 울산은 최재형 선수의 리바운드. 최재형 왼쪽으로 내줬고
던집니다. 자, 이거 큰데요. 그렇죠. 박주환의 도전. 네, 지금 세기를 박는 샷이 나왔습니다. 예, 16대 7 남은 시간 1분이에요. 자, 그 높이. 자, 네. 한 점 만회합니다. 지금 제가 돌파하고 빅맨에 살리는 플레이. 예. 일찍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두 점이 나왔죠. 18대 8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거의 울산이 4강행 티켓 9할은 확보했습니다. 그렇죠. 네. 아, 나이스 플레이. 네. 19대 8. 남은 시간 27초. 큰 높이 두 점 쐈고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끝까지 울산도 경기를 합니다. 남은 시간 20초. 자, 두 점짜리를 또 노려봤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들어갔더라면 경기가 그대로 끝날 뻔했네요. 예, 21점을 먼저 도달하면 또 끝나는 게 또 규칙이거든요. 네. 자, 7초. 샤클락은 3초. 오른쪽, 뒤쪽. 자, 샤클락과 함께 던졌습니다만 불발 계속 남아있고요. 하지만 네. 경기 전체 시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 19대 8입니다. 19대 8로 울산이 크노피를 물리치고 4강에 진출 성공합니다. 아, 아까 작전타임 이후에 4대 6. 네, 그 상황에서 결국 버티지 못했던 예. 네, 크노피의 아쉬운 패배였네요. 네. 자, 이렇게 4강 진출팀 네 팀이 모두 가려졌습니다. 첫 번째 경기였던 원광 드래퍼스,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주팀 GJ. 이 팀은 선수 출신이 아무도 없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까 담백충 팀을 이겼죠. 예. 네.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슈츠 팀이 올라왔고 마지막 네 번째 경기는 울산이 올라오면서 4강 네 팀이 가려졌습니다. 자, 이제 남자 8강에 이어서 여자 4강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시 뒤에 여자부 4강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올림픽 공원 픽셀 코트입니다.